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지부격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한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랑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 구조할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하자는 칼로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WCC는 개종전도 금지주의입니다. 타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원이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년 전에 국군중앙교회 부흥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순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15년 되었고 지금은 광주제일교회 다닌 지 4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속히 WCC를 탈퇴하라. 에레미야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기쓰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나의 말을 들어라. WCC 가입한 것 속히 탈퇴하여 나와라. 나의 양떼들을 왜 해치고 있느냐. 왜 잠자는 무덤으로 덮어놓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싹군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 행실을 계속 보고 있다. 더럽고 추악하고 너희들을 바라볼 때 역겹구나. 내 입에서 토해버리노라. 너희 입에는 나 그리스도가 없고 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되어서 가증스럽게 내 핏값에 들어와 내 말을 전하느냐. 회개하라. 진실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피가 토할 때까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일매일 죽이고 있느냐. 너희 기도를 들었다. 더럽구나. 너희 지식으로 나를 알아가지 마라.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는데 너희는 그동안 뭘 구하느냐. 양떼를 살피지 못하면서 가식으로 회개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기회 줄 때 나를 찾거라. 내 피를 사서 너희 몸에 발라야 한다. 급하다. 급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너희는 내 마음을 읽지도 못하는구나. 너희는 뭘 보느냐. 나의 양떼들을 살피지 않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니 내 말이 들어갈 리가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십자가 피를 사모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때 너희는 나에게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리라. 들어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피값으로 샀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나의 참된 종들아, 핍박을 받는 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워하라. 너는 그 종들을 밝혀라. 나의 참된 종이라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구나.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프다. 슬프다. 나의 종들아, 너무 힘들어하며 자기 지식대로 나를 밝힌다고 하지만 나는 양이 차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만 증거해라.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전해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데 참 우리를 보기가 드물구나. 전심을 다해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들이 죽어야 천국에 간다. 아직은 내 말에 들어간 자가 적구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꼬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곧 가리라 라고 전해라. 참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려라.
천국과 지옥을 알려라. 천국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곳이고 지옥의 맛을 보는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때에 마음을 찢어도 내가 너희를 외면하리라 라고 전해라.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취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보느냐. 너희들은 위의 것을 보고 소망을 두어라.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며 방황하며 다니는 것을 보니 내가 너희를 비웃고 있단다. 원망하지 마라. 난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다. 가증스럽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의 성전에서 더럽히고 음란하고 방탄하고 술 취하고 노략질하지 말아라. 이를 어찌할꼬.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나의 참된 용사들이여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자기 죄에 자기가 넘어갔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다니다가 어찌 나의 주일 예배 시간에 당당하게 서서 나를 전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배교하며 떠난 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결단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리라.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라.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돌아다니며 세상 거에 취하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 생명이 없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힘써 기도하며 울부짖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만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우에게 주는 메시지. 박영우는 모세다. 박영우는 모세다. 모세여 기적보다 더 행하리라.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거니게 할 것이다. 계속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며 박영우는 존귀한 자다. 박영우를 해치는 자는 해치란 무덤이 될 것이며 박영우를 비우는 자는 칼로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박영우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메시지 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살피는 자다. 계속 행하리라. 내가 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며 나의 지시대로 일할 것이며 내 뜻을 이루는 자다. 내가 다 보응해주고 천국에서 최상급이다. 내가 이미 황금 옷을 입혔고 나의 보좌에 참여하여 나를 찬양하는 자다. 황금빛이 너무 빛나서 그때에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르르 볼 것이다. 백만 개의 교회를 세워줄 것이며 7천 용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아들아, 7천 용사들은 각 처소에서 이 기도하는 자들이다. 안디옥 교회에 다 모여있는 개념이 아니라 유튜브 통해 주님 메시지 듣고 각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헌신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을 의미한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론과 훌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중보자가 되어다오. 모세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영우의 편이 되어다오. 나의 바람이다. 영우를 돕는 자들은 내가 다 기억하며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말과 영우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종들이 너와 연합하여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빠지는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계획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만 섬겨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우야, 너는 나를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너가 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족하도다. 족하고 족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내가 사랑에서 너를 감싸주며 굽어 살펴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너의 입이 내 입이 되어 너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너를 불이 되게 하여 너의 주위를 불사르리라.
너는 나의 빛이다. 서공과 빛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다. 힘을 다해 외쳐다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박원희 전도사를 보내었다. 계속 간증을 띄어라. 알려라.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지시였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비웃음을 하고 웃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알라. 비웃는 자들을 내가 다 기억하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들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 형수가 뛰었더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날 망한다고 정신병원 입원시켰다며?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1200명 이재명 지지원 인간들아 나한테 와라.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요. 너희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왜 이 주사파들아 못된 인간들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나는 뛰어넘고 싶어요. 이겨야 돼요. 달려갑시다. 안 무서워요. 싸우다 내가 죽어버리고 나더라도 이 나라만 살면 쓰겠어 진짜로. 여러분 정말 정신차려야 돼요.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남도당 총재가 김일성이가 옷 홀랑 벗겨놓고 세파트한테 물려주게 버렸어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은 지금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아이고 졸았다고 아니 나이 먹으면 졸거든요. 졸았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런 인간들하고 왜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지금 전부가 다 죽었구만. 응?